자, 우리 기주님은 일단 사주를 보면은 뭐 소유욕도 강하고 뭔가를 다 안고 싶고 이기적인 면도 솔직히 좀 있고 내 속을 남한테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 속을 잘 안 보이고 그냥 막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막 이런 성격도 못 되고 그냥 내 것만 챙기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 그런 이제 성격이 사주를 갖고 있다 하는데, 지금 남편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남편은 계시는데, 우리 언니가 분명히 이렇게 소유욕도 강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고 분명히 주의가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자가 하면 비치거든요. 네. 남자 친구라고 해야 되나? 남자가 아무튼 비쳐요. 애인이 있나요?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네. 남편이 쌍둥이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동생이랑 제가 바람을 피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 좀 하게끔 아니 쌍둥이인데 왜 네.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쌍둥이면. 예, 근데 남편 동생이 지금 저희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신랑하고는 지금 주말 부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집에서 저 혼자 술 한잔 먹고 잠들었는데 저는 새벽에 이제 또 신랑인 줄 알고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신랑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가졌 떠요. 그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남편이 아니고 이제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알고 저지른 것 같고. 그게 말? 그럼 동생이 본인을 좋아했다는 거네. 네. 야, 대박. 이거 무슨? 요즘에 참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아니 바람을 피우려면은 뭐 이제 남편하고 이제 똑같은 사람하고 이게 말이야 하여튼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조금 하기도 했지만 동생은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이제 좋아했었어요. 네네네. 예. 근데 또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지만 또 이제 이 동생이 알고 짧게 또 저한테 영상까지 찍어서 협박을 하는데 지금 1년 됐거든요, 선생님. 아, 잠자리라는 걸 영상을 찍어서. 네. 그거를 어떡하니? 영상을 찍어서. 예. 그래서 제박겠다. 도와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미친 거지. 아니 그래서 도라이네. 아니 영상을 찍어가지고 형한테 얘기하겠다고 안 만나주면 네. 남편하고 본인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별로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던 일을 제가 겪어서. 아니 근데 남편을 좋아하면 닮아도 좋겠지만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닮은 동생도 크게 좋다 할 수 있을까? 저한테 협박을 해요. 요즘에 그 영상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를 안 맺어주면 이걸 뭐 형한테 말을 한다. 야.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선생님. 야, 이거는 거의 뭐 고소감이네요. 네. 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영상을 들고 형한테 뭐 말하겠다 협박을 하더라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는 못해요. 조금 더 대차게 나가시라 그런다. 네. 영상을 형한테 준다던가 그러지는 정말 못할 거고 집에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왔겠지 당연히 새벽에. 혼자 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본인도 형이 없는 걸 아니까 뭐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겠네 둘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지역을 옮기든지 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그 아파트에 같이 있는 한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사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시고
신랑한테는 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든지, 누구하고 뭐 사이가 안, 친구인데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본인이 그 연구를 하시고, 거짓말 하는 것까지 제가 머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동수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동을 하면서 그 변화를 둬라. 변화를 주고, 그렇게 좀 떨어지는 그걸로 돼야 되지. 지금 1년째 지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거는. 사기지, 이거는. 어? 이사를 하면 좀 나을까요? 이사를 하면 처음에는 조금 힘든 듯 해도 서서히 조금은 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사 때도 볼 거고 이럴 건데 이거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것도. 그러니까요. 또라이지. 어떡하냐.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소리가 먼저 나요. 그러니까 거리를 둬서 이사를 해서 이동을 해라. 같은 뭐 예를 들어 부산이다. 그러면 같은 부산이 아니고 부산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정도 거리, 두세 시간 정도 거리에 아예 이사를 해버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거는 굿한다, 비방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가요? 그런 걸로 해서, 물론 비방은 들수 있어요. 비방은 뭐, 이렇게 사람 마음을 좀 돌리게 해달라는 뭐, 기도법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 걸 같이 겸해서 해도 좋지만은, 일단은 그것만 한다고 이사면 되는 사람 100%뭐 이렇게 잘 된다 소리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남편이 지역이 조금 멀리 있죠? 차라리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물론 뭐 자식이 있으니까 애들 뭐 학교 부분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동을 해서 남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라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아파트 위아래로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방이나 이런 거는 한번 저희 법당을 한번 오시든지 개인 전화로 해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쩌게도 힘내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